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. 방송이 규모가 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커지면은 그만큼 말이 많아지니까. 옛날이 좀 그리운 것도 있어. 옛날에 그냥 나 혼자 핵스볼을 하루 종일 주구장창 핵스볼 해도 되게 다 같이 행복했는데. 이제는 입맛 까다로운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. 아니 왜 하루 종일 핵스볼 해요? 형 딴 거 하자. 형 업로드가 빨리 찍어야지. 하루 종일 핵스볼만 해도 그 당시에 다 같이 행복했는데. 어쩔 수가 없어. 나자곽 선언한 거지. 유입된 돈에 뵌 팔로우 뵌 구독 뵌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진성 중에 진성이 내가 뭐 돈 받으려고 얼굴 본 게 안 하는 거 아니야? 결혼 발표하고 맨날 피파에 히오스 하는데 일주일에 세 번 방송. 그거는 이제 그거지. 그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나중에 나이 많이 먹고 뭐 예를 들면 카페나 뭐 다른 거 뭐 이제 직업을 바꿔. 아 이제 떠날 때가 됐어.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뭐 영원할 수가 없잖아 사람이. 분납 10만 분의 솔직히 유재석이 그렇게 막 재미 없어졌다 하는데 난 되게 그런 거 막 뭐라고 까고 막 욕하는 거 보면 좀 그래. 왜냐면은 아니 할 만큼 했고 재밌었잖아, 됐잖아. 뭐 계속 100살 먹고 죽기 임종 직전까지 막 침대에서 무한 도전. 뭐 그거 바라는 거야 진짜? 그러니까 할 만큼 했고 은퇴할 때 됐으면 그냥 된 거지. 그러니까 결국에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사람은 그 시점이 내려올 때 됐으면 내려오고 박수 쳐주면 되는 건데. 도전. 이거 할 때까지 하라는 거 아니야, 그치? 너무 좀 그렇다. 뭐 예를 들면 내가 나중에 직업을 바꿔. 내가 예를 들면 나중에 바꿔 직업을. BGM 감사합니다.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면 뭐 식당을 차린다든지 뭐 회사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이 나이 먹고 어디 회사를 들어가. 영어도 못하는데. 그리고 배운 것도 이제 다 까먹었어. 취업 준비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따로 뭐 카페를 한다든지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? 뭐라도 이제 직업을 내가 무슨 뭐 내가 뭐 70 먹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여러분들 왔구십니다. 아 요즘에 아우 옛날에 그치 옛날에 유튜브 있었고 막 트위치 있고 이럴 때 재밌었는데 그때 전성기였는데 근데 그때도 사람들 지랄하고 그랬어. 이제 막 70 먹고 80 먹고까지 내가 방송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. 솔직히 언젠가 그만할 거 아니야. 지금 거의 좀 냉철하게 봤을 때 이제 평균 30살까지가 정말 인기가 정말 좀 몰입돼 있는 것 같아요. 평균적으로 한 평균 30세가 정말 정점인 것 같고 이제 30에서 멀수록 약간씩 이제 좀 업종 변경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. 그러다 보면은 나도 이제 은퇴를 하고 뭐 직업이 바뀔 수도 있잖아. 그렇잖아?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뭐 스트림 안 하고 뭐 다른 걸로 바꿔서 뭐 예를 들면 뭐 가게를 한다든지 뭐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끔씩 방송 키고 뭐 피파하고 히오스 한판 하고 하면서 소소하게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뭐 찾아 추억에 또 찾아와 주시는 분들 있거든. 내가 한번 망해봤잖아. 내가 한번 망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다 각이 나와요. 형 방송관이야.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뭐 가끔씩 이제 방송 켜가지고 그냥 오랜만이네요 뭐 요즘 전 이렇게 지내고 있고 오늘은 피파 한판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피파에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겠지. 아니야 근데 그때 돼도 형 오랜만인데 왜 또 피파에 썰 좀 풀어줘 하면서 썰 머신 만들라고 형 오랜만인데 썰 좀 풀어줘 피파 하지 말고 그래서 지들 귀 만족감 다 채운 다음에 형 재밌어서 꺼져 이렇게 되겠지. 그때도 거의 뭐 광대로 끝까지 부려먹을 것 같은데 썰 채워와 한 달 뒤에 보자 이러고. 형 와꾸들 들어 오피스텔 하나 올려줘. 내가 들어가서 월세 꼬박꼬박 내줄게. 우리 와꾸 파이팅. 아 오피스텔 하나 지으라고? 이대로는 내 은퇴 때까지 방송해도 오피스텔 못 올려. 오피스텔 하나 올리려면은 얼마냐? 한 최소 수십억인데.
이쯤이면 피파 게임이 아니라 축구 구단 하나 잡아놓자. 현실 피파 함 해야지. 구단주. 아 현실 피파. 사람은 선을 넘으면 안 돼. 나는 게임 난 게임 축구는 뭐 잘하지만은 잘하는 편에 속하지만 게임 축구는 현실 축구는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실제로 택시 기사가 되는 콘텐츠 우리 오영 택시. 택시 오영 택시 딱 부르면은 딱 간 다음에 뒷좌석에 앉히고. 형 나야 메시 내 방 한국어 마스터했어. 형 밑에서 축구하고 싶어 받아줄 거지. 그다음에 구독하면은 사랑해. 300원 깎아줘. 내리고 구독 취소하겠지? 야 솔직히 택시인데 뭐 천원 깎아주면 말도 안 돼. 구독했다고 내리고 취소하면은 천원 깎아주면 택시 안 남는 거 없어. 300원도 많아. 그리고 택시 탔을 때 뒤에서 후원 기능이 있어서 택시 기사님한테 후원할 수 있어. 레전드. 레전드 실시간 후원하면 앞에서 리액션 해줘. 아 기분 좋아. 그러면서 택시에서 이제 은퇴하고 사업 좀 생각해보자. 그 뒤에서 시스템 만들어놔가지고 뒤에 컴퓨터로 돈에 가. 옛날에 아프리카에 그 택시기사분 방송하시는 분 있었는데 되게 신선하던데. 아니 기억 안. 거기 아이유 탔잖아. 그래. 저 단일로 돼 있잖아 병신아. 그래서 뭐 실검 1위하고 오영 택시 일단 기본 요금 10,000원. 택시 타는 도중에 후원 가능. 관광지야 관광지. 이동하는 관광지. 관광지가 부르면 오는 거야. 불법이야? 아 불법이야? 그때 되면 북한 을지 나서 유럽까지 택시로 갈 수 있겠지? 형이 운전하는 택시 타고 가야겠다. 그러면 좋겠네요.